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농서면 노곡리에 있는 산골짜기 주말 농막주택부지 농지원부 만들 땅, 또 집 하나 지을 수 있는 참한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 땅 뒤에는 저쪽에 지금 농막이 설치되어져 있는 그 땅 외에는 지금 완전히 뭐 골막장입니다. 제일 뒤편에 있는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김천 혁신도시에서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깝습니다. 자, 금액은 저렴하게 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땅은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땅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인근으로 전신주는 지금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기는 인입 가능하고요. 지하수는 나중에 하나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 도로 건너편으로 U자형 구공사가 완료되어 있어서 나중에 집을 짓거나 농막을 설치하시면 하수도 배관은 이쪽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은 전신주가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곳은 경북 김천시 농서면 노곡리에 있는 땅이고요. 부지 면적은 489평입니다. 제 차가 서가 있는 여기가 제일 하단부입니다. 자, 일단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단, 3단이 3단. 자, 제일 위에 칸 3단으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제일 위에는 두릅나무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심은 건지 산에서 날아와 가지고 자기들 자연적으로 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었겠지, 안 심으면 저렇게 날 수가 있나.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의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다
전용을 받았을 때 97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자, 이 뒤쪽에 있는 농장 사장님께서 울타리를 다 쳤습니다. 나중에 이 땅을 사면은 우리 땅도 울타리를 치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산골짜기에 멧돼지 고라니가 많이 출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땅 제일 상단에는 밑에 보면 이 연못처럼 습해요. 이곳에는 나중에 웅덩이를 물웅덩이를 하나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이 나는 것 같아요. 멧돼지 지금 놀이터로 지금 활용하고 있네요. 멧돼지들이. 요게는 이쪽은 나중에 웅덩이를 하나 파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웃 땅을 이용해서 우리 땅 건너편 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뷰는 좋습니다. 자, 우리 땅은 좌향이 정북향입니다. 정북 방향이고 3m 도로를 접해 있는데요. 2차선 도로변에서 한 2, 3분만 올라오면은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은 좋아요. 전기 인입 가능하고 지하수는 파야 되겠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뒤에 집 빼고는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뒤에는 아무도 안 계시네. 자, 우리 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포코레인 공투 2단으로 해서 나라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자, 2단으로 땅을 만지작 끓여야 되겠다 하는 거. 두릅이 이제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도 많이 꺾어 먹겠디. 자, 두릅나무가 옆에 있죠, 그죠? 두릅나무 많이 꺾겠다. 두릅을 많이 꺾어 먹겠다. 자,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물이 나는 것 같아요. 땅이 푹신푹신해. 이 부분에 물이 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물 웅덩이를 하나 파야 되겠다는 거. 요리요리 물이 흘러내려갔었네, 이쪽으로. 그죠? 1단, 2단, 3단으로 되어진 땅입니다. 자연 그대로 놔뒀네. 자. 여기는 반반하다. 토질은 아주 양호합니다. 토질은 양호하다 하는가. 참아디. 자, 지금 제가 제일 상단에 지금 카메라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완전 놀이터다. 이쪽에 우리 땅 그 제일 우측편으로는 웅덩이 하나 파고 배설 작업을 좀 해야 되겠어. 나중에 그 포코레인 그 저 기사 오마 알아서 해줍니다. 아야야야, 아이고 이 찔레 꽃이, 아 찔레가 이제 새싹이 새파라에 나와가 팍팍 찌르네 찔레가. 자, 대충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우리 땅 저 앞에 전신주가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제일 뒤에까지 총 길이가 한 62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m 도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폭이 약 35m 정도 됩니다. 집 짓고 농막 설치하고 뭐 폭은 길이는 충분하다. 괜찮네. 조용합니다. 인근에는 자두농사가 대부분이다. 나중에 이 포코레인 나라시 작업하면은 2단으로 요 앞에 축대 좀 쌓고 또 중간에 축대 좀 싸면은 우리 땅도 예쁘겠다
지금 모양은 이뻐요. 좌향이 이제 정북방향이라서 그렇지 모양은 아주 예쁘다 우리 땅. 자, 2단으로 해서 공사를 해서 농막을 설치하고 집도 짓고 지하수도 하나 파고 전기는 바로 인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에 있는 김천 혁신도시 가까운 곳에 있는 주말 세카 농막주택부지 농지원부 만들 땅, 기촌주택부지 할 만한 땅, 뭐 여러가지 용도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참한 땅입니다. 물론 뭐 좌향은 그래요. 좌향은 그렇지만은 정북방향으로 뷰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천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참한 매물,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